2070 vs 1080 그래픽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? 그러게 그래픽 카드 그 순번 정하는 거는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. 아 10은 세대고 80은 성능이에요? 그래픽 카드는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냥 좋은 거 쓰면 좋은가 보다. 그냥 뭐 그냥 그래픽 카드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지 나도 잘 몰라.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. 딱 이건 컴퓨터라는 게 별거 없어요. 생각보다 하드디스크가 이제 여기다 저장할 수 있는 곳. 그럼 이제 SSD는 뭐냐? 하드디스크는 막 2TB, 뭐 3TB 막 이렇게 해서 용량이 큰 대신에 싸! 근데 처리 속도가 좀 느린 거야. 이거 읽으려면 얘들이 겁나 많은 막 3TB를 다 뒤져보는 거잖아. 씨, 아 어딨어 씨, 이게 뭐야 어딨어. 이거 레지던트 이블 꺼내와야 되는데 씨, 여기 꺼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. 근데 얘는 속도가 겁나 빨라. 그치 비싸지. 얘네들은 탁 시키면 그냥 바로 레지던트 이블 그림판 딱 나오는 거야. 근데 비싸. 비싸니까 용량이 작아. 128GB도 비싸다고. 그 다음에 이제 CPU 뭐 인텔 혹은 뭐 라이젠 이런 거, 얘가 이제 처리 속도인 거지. 뇌라고 해야 되나? 이것도 비싸면 비쌀수록 또 좋은데 속도보다 코어 수가 중요한 것도 있어요. 쿼드 코어, 이걸 넘어서 무슨 뭐 옥타 코어라고 해서 이게 코어가 8개인 거고 이 코어가 많은 게 더 똑똑하지. 왜냐면 얘는 같이 일하는 뇌가 8개인 거지. 이런 느낌인 거지. 그래픽 카드, 게임을 요즘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게임을 겁나 잘 만드는 거야 갑자기. 아 이거 왜 이래. 옛날에는 맨날 고인돌하고 막 뭐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 뽀잉 얘 이런 게임만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외계인을 납치해왔나 왜 갑자기 게임을 겁나 막 실사처럼 만들어. 막 처리가 도저히 이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야. 야 나 이 새끼들아 날 죽여라. 저걸 나 혼자 다 어떻게 계산하냐 막 이러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묘안을 낸 거지. 그래픽 담당자 하나 만들어주쇼. 나 그 새끼였으면은 나 회사 안 다닐래요.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픽 카드 담당자. 그럼 이제 메모리 카드. 램은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책상. 얘는 요만한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만한 책상에서 일하는 거야. 근데 둘이 서로 뭐 그냥 뭐 공책 하나 펴놓고선 일할 때는 별로 차이 없어.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다가 막 컴퓨터도 놔야 되고 막 스피커도 놔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키보드도 놓고 마우스도 놓고 막 이제 여기다 그러면서 여기도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책도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 이러니까 이제 쭈아 터져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이놈들아. 얘가 이렇게 되면 일할 때마다 하나씩 치우고 일을 하는 거야. 느리지. 근데 이제 램을 이제 크게 잡으면 여기서 컴퓨터도 하다가 이쪽으로 좀 옮겨 가지고 여기서 뭐 공부도 하다가 책도 읽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. 그럼 이제 쿨러는 뭐냐? 쿨러도 되게 중요해. 쿨러가 뭐냐면 선풍기. 요즘은 애들이 겁나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요, 애들이. 이제 선풍기 돌려 가지고 쿨링 하는 게 있고 또 순행식이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파이프관이 있어 가지고 이제 물 같은 액체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하지. 근데 이건 좀 더 비싸지 그 대신. 그리고 파워가 겁나 중요해요. 파워가 뭐 650W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막 무슨 뭐 300W 뭐 이런 것짜리로 막 해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즘 컴퓨터들은 막 아까도 보시면 그래픽도 막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음악 작업도 해야 되고 막 얘네들이 일을 겁나 열심히 하잖아요. 그러려면 얘네들이 양식이 필요해. 밥 먹으면서 일해야 되잖아요. 얘네들 전기 배급이 안 되는 거야. 얘가 막 그래픽카드가 전기 겁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놈이 전기 먹으려고 하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 거지.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죠. 파워는 가장 치명적인 게 다른 애들은 나가더라도 혼자 나가 하는데 파워는 나갈 때 꼭 누구 하나 둘 데려가요. 아 그래서 파워가 은근히 높은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거 쓰는 게 중요합니다. 이런 거 이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데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상식. 하여튼 이거를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분들인 거고 나 같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까지만 대충 알고 있으면 이제 아 컴퓨터가 작동할 때 이런 게 대충 필요하구나. 근데 다 맞춰도 메인보드가 지원을 안 하면 말짱 도루. 아 맞다 메인보드. 아 확인 잘 확인하셔야 해요. 아 맞아 메인보드 얘기를 안 했구나. 메인보드가 이제 그거를 다 끼워넣는 판인데 그것도 중요해 사실은. 그러니까 소켓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데 맞아 그걸 깜빡했구나. 맞아 뭘안 했나 했다. 결론 다 중요하죠. 아 당연히 다 중요하죠. 다 중요하죠.